안녕하십니까. 백주부TV의 최고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요리를 선보여 주실지 백주부TV의 백선생님 나오세요. 아하! 아이고! 반가워요. 야, 과자 먹고 뭐 하는겨? 관객분들 봤으면 90도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안녕하세요. 생각나! 누가 이렇게 인사하냐? 아유. 아, 시킨 대로 했는데 뭐라 그래요? 아, 입 닫고 과자나 쳐드세요. 아유 정말. 아, 왜 입 닫고 먹으려 해서 먹는데 왜 그래요? 아유 답답해 죽겠어요. 아이고 정말. 아, 그래요. 자, 근데 이건 무슨 기계예요? 자, 이게요 제가 직접 개발한 최신식 숙성시키는 기계예요. 아, 숙성을 시키는 기계. 아, 그럼요. 아. 자, 이렇게 덜 익은 사과 같은 것도요. 예. 딱 넣어주고 돌려주잖아요. 네, 예, 예, 그럼요. 어떻게 되는지. 아, 자리가 사과가 나오죠 이렇게. 오, 숙성이 됐네. 아, 그럼요. 예. 자, 뭐 이런 1년 된 산삼 같은 것도 딱 예. 넣어주고 돌려주면요. 돌려주면. 아, 오. 오. 예, 이거 백년산 산삼이 나와요 이렇게. 1년산이 백년산이 된 거예요 지금? 아, 그럼요. 와, 이거 완전 타임머신 같은 거네요. 아, 그렇죠. 그냥 그냥 막 좋은 게 나오네. 아, 그럼요. 뭐 네. 이런 노트 같은 것도 그냥 노트 노트 그냥 넣어줘요. 어, 그러면 돌리면 아, 와, 최신형 그 노트북이 나오죠. 노트북이 났어. 아, 네. 노트북. 아, 그럼요. 나도 그럼 저도 나 이거 핸드폰 바꿀 때 됐거든요. 아, 자, 놓고 자 갑시다. 자, 아, 뭐가 나올까? 자. 아이고 반대로 돌리셨네. 아이고 이거 반대로 돌리시면 어떻게 이거?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그럼 과연 어떤 요리를 선보이실 건가요? 자, 오늘은 제가요 맛있는 부대찌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아, 부대찌개. 네. 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선한 재료는요 이 썰 때부터 소리가 달라요. 아, 썰 때부터 소리가 다르다. 그렇죠. 자, 먼저요 이 부대찌개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햄들이 들어가는데요. 네. 자, 여러 가지 햄들을요 한 번에 같이 썰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소리가 나요. 아, 여러 가지 햄을 한꺼번에 쓰면. 그렇죠. 자, 어떤 소리가 날까요? 글쎄요. 햄 다 같이 썰어볼게요. 다 햄이다 거친 바람 속 다 햄이다 다 햄이다. 아유 신선해. 여기서 난 소리예요? 아, 이게 신선해서 여기서 나는 소리. 지금 이저 그 다 햄이다 여기서 난 소리예요? 아, 이게 신선해서 나는 소리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썰어보시죠. 자 이거 자. 아, 매주 왜 이래. 자, 그리고 훈제햄도 따로 썰면 아주 좋은 소리가 아니, 나요. 자, 네. 누가 훈제햄이래요? 맥이 이게 어떻게 맥이에요? 맥이라고 합시다. 뭔 맥이 왜 이래요? 자. 이거 맥이라고 합시다. 자, 맥이라고 합시다. 아, 이거 뭐 맥이에요 이게? 아, 썰어봐요. 아, 뭐 소리 다 날린다며. 아, 이거 맥이를 왜 썰어요 이거를? 아, 빨리 해요 좀. 아, 자 그래요. 자, 맥이 썰어볼게요. 니들 나 맥이냐? 니들 지금 나 맥이냐고? 니들 나 지금 맥이지? 아, 진짜. 아, 맨날 장난만 치시고 좀 제대로 된 요리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그래서요 친한 누나를 불렀어요. 바로 요리 연구가 핑마마 누나예요. 나와봐요 누나. 안녕하세요. 요리 연구가 핑마마예요. 제가 해드리는 요리가요 얼마나 맛있게요. 네, 선생님 오늘 어떤 요리를 알려주실 건가? 오늘은요 네. 정말 맛있는 12첩 반상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제가 만드는 12첩 반상이요 얼마나 맛있게요. 우선요 아삭아삭한 숙주, 고소한 고사리, 아주 싱싱한 이 시금치, 그리고 매콤하게 달달달 볶아낸 더덕 등을 올려주시고요. 이 된장찌개 버거버거버거해가지고 탁 올려주시고 고기가 야들야들해서 뼈가 쏙쏙 빠지니 갈비찜을 탁 올려주시면 아우 세상에 막 뭐부터 먹어야 될지 고민이죠. 네. 그럼 너 고민할 동안 나 혼자 먹으라고. 고민해. 뭘 고민해. 갈비찜부터 먹지. 나머지 다 데코레이션인데. 그렇게 고기만 드시니까 이렇게 살이 찌시는 거 아닙니까? 이봐요 최국씨. 나요 이래 봬도 굉장히 순정파인 여자예요. 내 첫사랑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가게 된 거야. 근데 나요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허벅지를 콕콕 찔러가면서 그냥 오빠가 나오기만을 하고 기다렸어. 근데 사람의 진심은 통하는가 봐. 내가 기다리는 걸 알았는지 그 오빠가 말뚝 박았죠. 어머 말뚝 박았어. 안 나와. 어머. 군대에서 나가라고 오빠가 안 나간다고 사람이 진짜 이봐요 채국씨 나 진짜 착한 여자예요. 아유, 네.
예전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떠난 놈이 있었어. 아이고. 근데 그 남자가 글쎄 결혼을 한다는 거야. 와. 얼마나 잘난 여자랑 결혼을 하나. 내가 결혼식에 딱 갔지. 근데 결혼식장에서 그 남자를 딱 보는 순간 그치. 이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 뭐가 막 치밀어오르는 게 이 얘기를 당장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남자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식권 두 장만 더 줘. 더 줘. 부족해 부족해. 어머, 몇 층으로 가야 되니? 어머 세상에. 돌잔치인데 또 와도 되지. 예예예예. 예, 예, 예. 아이 선생님들 어때요 우리? 그럴싸하지요.